5년 전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참사를 목격한 그날부터 우리는 망각과 때로는 기억과 싸우면서 진실을 건지기 위한 싸움을 벌여왔지요. 문재인 정부는 세월 후의 진실을 반드시 인양할 것입니다. 지난 5년간 제 발이 닿은 곳은 모두 지옥이었습니다. 더 이상 내 아이를 볼 수도 만질 수도 안아줄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. 박근혜 청와대와 국가안보실이 죽였습니다. 4.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은 우리 아이들을 304명의 국민을 죽인 그 자들을 모두 잡아서 처벌하라는 준엄한 국민의 요구이자 명령입니다.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5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. 친구들에게 전하는 편지. 너희들에 대한 그리움은 약간의 죄책감과 닮아있다고 생각해. 잘못과 실수. 너희를 아프게 했던 일들만 떠오르는 이유는 너희를 다시 만나 용서를 빈다는 그 다음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이겠지. 나는 매일 보내지 못하는 편지를 쓰고 용서받을 수 없는 사과를 해. 용서해줄, 괜찮다고 말해줄 너희가 없으니 나는 내 인생을 살아가며 죄를 갚아 나갈게. 안녕. 이렇게 말하는 거 되게 어색하다. 너희들과 웃고 떠들던 게 엊그제 같은데 시간이 이렇게나 흘렀어. 흘러가는지 모른 채 살아온 것 같아.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진짜 일어난 일인지 잘 모르겠더라. 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많이 했어. 그래도 너희들이 다시 돌아올 수는 없겠지. 너희가 돌아오지 못한 이유를 찾으려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그 문은 아무도 열어주지 않더라. 그 안에 무엇이 있길래? 봄이 오는 신호가 보이면 어김없이 너희들 생각이 나. 벚꽃잎이 흩날리면 그곳에 좋아하던 모습이 떠올라. 근데 요즘 벚꽃을 보면 좀 힘들어지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. 그저 피고 지는 것이 아름답기만 한 꽃이었는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? 우리가 탔던 배가 인양되고 이번엔 바로 세워졌어. 최근에 그 배를 보러 갔는데 말도 안 되게 크더라. 나는 우리가 탔던 배 안에 들어가는 게 괜찮을 줄 알았어. 근데 아무 이유 없이 몸이 떨리고 눈물이 차오르더라. 우리가 탔던 배는 다 녹슬었고 너희들은 돌아오지 못했는데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바다는 너무나 잔잔하고 고요해. 너희에게 용서를 바라진 않을게. 진실이 밝혀지는 날이면 너희에게 사과할 기회를 줄래? 지금 내가 쓴 걸 잘 듣고 있지? 지금 여기 우리 앞에 와 있다 생각해. 그 당시 무능력했던 어른이 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할게. 먼 훗날 소중한 너희들에게 가게 되는 날 부끄럽지 않은 내가 되어 너희를 만나러 갈게. 우리도 잊지 않을 테니 너희들도 우리를 기억해줘.